초복인 오늘 무더운 날씨 속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가장 집중되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60mm의 물벼락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는 곳도 있겠지만 덥고 습도도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일부 중부 내륙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여기에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은 더욱 덥게 느껴지겠고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늘과 내일 내리는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에 50에서 120mm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충청 이남 지역 곳곳에서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경북권에는 20에서 80mm,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잦은 가운데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비가 내리며 습도도 높아서 체감은 더욱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최근 잦은 비 소식으로 인해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번 비는 소낙성의 특성을 보이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도 있겠고요.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침수나 산사태 등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